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컨트롤넷 기능 중에 하나인 Depth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Depth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참고해서 새롭게 생성할 때 그 이미지에 대한 깊이감을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컨트롤넷에서 예를 들어 오픈 포즈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그 자세는 잘 따라가지만 내가 원하는 깊이감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사체가 가깝게 있거나 또는 애매한 거리에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럴 때 컨트롤넷에서 뎁스로 이 이미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잡아주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그 이미지 원본 이미지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뎁스라는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의 사용법도 다른 컨트롤넷을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하시고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컨트롤넷 탭이 있죠. 클릭을 해서 열어줍니다. 여기서 컨트롤 타입을 캔이 옆에 있는 앱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프리프로세서와 모델 이게 있는데 모델은 아마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앱스로 모델이 되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리프로세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뎁스, 미다스, 조 그리고 리어스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클릭해 보면서 그 차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뭐 거의 비슷하지만 저는 미다스와 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엔 뎁스 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뎁스 조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자 이미지 끌어놓는 창 뜨죠. 이쪽에 네 이미지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뎁스 프리프로세서를 거치면 나오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올려놓고 이 버튼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상 없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서 이 폭탄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면 모델을 다운받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미지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여태껏 살펴봤던 뭐 캔이나 오픈 포즈와는 다르게 뎁스는 검은색 과 흰색으로 이미지를 구분을 합니다.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배경,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흰색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가까운 물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적인 틀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틀과 이 거리감을 조합을 해서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거티브 값 한번 줘보고 메소드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로 생성하고 싶을 때 사이즈를 바로 할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컨트롤넷 옆에 보시면 카메라 옆에 위로 올라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즈가 이 이미지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이쪽 가로 세로 사이즈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긍정 프롬프트 이번엔 한번 남성으로 줘볼게요. 세팅 One boy sitting chair, smile, looking at pure. 어떻게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자, 이미지가 다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원본 이미지를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왼쪽이 원본 이미지, 우측이 방금 새로 앱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자, 프롬프트를 남성이라고 줬지만 결국 이 앱스에서 추출한 이미지의 느낌 자체가 라인 자체가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봤을 때 남성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여성의 형태로 이미지가 잡힌 걸 볼 수 있죠. 신발도 이제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남성을 표현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구두를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컨트롤 웨이트가 1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었다는 점은 참고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은 일단 보지 않더라도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지 비교를 해볼 자 좌측과 우측 느낌이 거의 유사합니다. 뭐 얼굴이 뭐 더 예쁘다 뭐 이런 건 보지 않고 각도와 입체감이 거의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른 이미지
이미지도 다른 기능을 썼을 때 똑같은 느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뎁스는 거리감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의 깊이감, 입체감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하지만 그게 없는 예를 들어서 오픈 포즈나 뭐 일반 캐니를 쓰면 그 이미지의 느낌은 따라가겠지만 정확한 이런 거리감을 느낄 수는 없단 말이죠. 한번 다른 컨트롤 넷을 적용했을 때 이미지가 지금 이 뎁스를 적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포즈로 한번 컨트롤 넷으로 한번 잡고 생성된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포즈로 생성된 이미지를 놓고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동작은 잘 따라가고 프롬프트를 입히긴 훨씬 쉬워요. 하지만 이 뎁스의 거리감을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 보면 이 천장에 있는 이 조명도 뭔가 거리감이 애매하게 표현된 것 같고 이 집 구조, 사무실 구조 전체적인 배경이 약간 애매합니다. 거리감이. 하지만 아까처럼 뎁스를 적용하고 이미지를 만들면 원본 이미지의 느낌을 거의 따라가면서 그 틀을 바탕으로 거리감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오픈 포즈보다는 자유롭지가 못한 게 확실히 그 이미지 전체에 대한 틀이 딱 고정되기 때문에 뭐 여성의 이미지를 남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땐 뎁스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원본 이미지의 뎁스 틀 이 만약에 여성의 이미지처럼 머리가 길다란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입히기가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오픈 포즈로 동작을 잡고 뎁스로 거리감을 조정을 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 뎁스에서 프리프로세서를 지금 제가 뎁스 조로 했을 때는 별다른 세팅을 할 수 있는 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배경과 피사체의 거리를 좀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땐 이 프리프로세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이렇게 리무브 니어와 백그라운드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 수치를 한번 올려보고 이 폭탄 버튼을 누르면 이 뎁스 값이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각 프리프로세서도 모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PC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뎁스 조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 이런 뎁스의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뎁스 리어즈나 리어즈 플러스 플러스 뭐 뎁스 미다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한 번씩 써보시고 뎁스 조가 별로다 그러면 뎁스 리어즈 뭐 리어즈 플러스 플러스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거리감 이제 깊이감을 나타낼 수 있는 뎁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컨트롤 넷을 하나씩만 쓸 때는 그렇게 힘이 강력한 것 같지 않지만 뭐 확장 기능을 하나 둘 셋 넷 컨트롤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이다 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런 기능들을 한 번씩 열어보시고 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 확장 기능을 함께 덧붙여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